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속에는 세 가지 천국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52절에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을 합니다.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가 안에서 NIV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이 곳가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 보물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까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얻을 곳은 퀘션마크를 붙였는데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을 곳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돈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또 1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투자처에 몰려들어서 투자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투자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미 다 나온 거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을 곳이 어딘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첫째, 밭에 감추인 보화다. 둘째,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다. 셋째,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천국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랍비들의 율법 문헌에 의하면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 보물이 누구의 것인가? 일꾼의 것인가? 주인의 것인가? 밭 주인의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규정을 딱 정해놨어요. 이것은 밭 주인의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이렇게 발견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보물을 발견했다면 도로 밭에다가 그 보물을 파묻어 놓고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겠죠. 시가가 1억 원이라면 내가 당신 밭을 2억 원 드리리라 그러면 안 팔겠어요? 아마 오늘날도 누구든 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그러한
장소를 보면은요, 이웃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오면은 복인데 대부분 복된 교회를 거부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못 짓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1.5배를 주고 2배를 주면 교회 팔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물을 만났다면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얻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보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시편 36편 7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을 보배로운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시편 139편 17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다는 거예요.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롭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럼 어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모퉁이돌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배롭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이러한 모퉁이 돌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버린 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3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자, 그럼 이제 보배로운 하나님, 보배로운 예수님인데 보배로운 하나님과 보배로운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배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네 영혼을 다해서 그래서 영혼을 다해서 네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들으면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보배로운 그 하나님을 보배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가 어떤 성도들일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나는 이번 필리핀 집회 속에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보배롭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들을 못 따라갔다. 필리핀 성도님들을 못 따라가요. 아이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김을 못 따라가요. 왜 그럴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간단해요. 그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주님을 훨씬 더 찾고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제가 보니까. 네. 이번에 중국의 공화교회 성도님들이 비행기를 좀 싼 저렴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밤 비행기를 탔는데 밤 2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성도님들이 만두 1,500개를 만들어서 아이따 성도들 주겠다고
한 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선교지에 나와서 빵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제가 측면에서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박철환 선교사님 2부가 시작이 됐어요. 3, 40분 더 강의가 끝났는데 밤 11시 한 45분쯤 됐는데 젊은 부교육자가 오셨더라고요. 32세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다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꼬박꼬박 졸던 이 성도님들이 눈이 말똥말똥 초롱초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로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다만 제가 알아들었던 것은 예수스였어요. 아, 예수님이라고 그런가 보다. 마지막 이제 끝나는 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들어가는데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더란 말이죠. 이 시간이 밤 12시 반 가까이 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무엇인가 똑같은 목소리로 끝이 나요. 아, 주기도문 외우는갑다. 감으로만 잡고. 그래서 끝나고 물으니까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첫날 와서 마지막 날 주일을 지키고 가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떠날 때 그 교회 목사님, 아드님,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오셨는데 떠나면서 이 말씀을 남겨요. 이분들이 한 달에 60만 원씩 봉급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위해서 100만 원씩 준비를 해서 교회가 단 한 푼도 지원 없이 이분들 힘으로 와서 선교하고 갑니다. 아멘. 놀라운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38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박철환 선교사님 선교센터를 새롭게 그 선교지에 지으려고 했던 땅 바로 그 건너편이 강이에요. 강을 건너가서 한국의 어떤 감리교회가 세웠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버려버렸더라고요. 그것을 새롭게 꾸미고 가는데 주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중국 성도님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선교지를 떠나면서 쇼핑을 잠깐 하는 시간이 있는데 버스에서 한 성도님이 안 내려요. 나는 안 내리렵니다. 두 번째 한인마트를 가는데 안 내려요. 나는 내리지 않으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돈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따 형제들이 7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면 11시, 11시 반이 되어도 이들은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과거의 한국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부를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부터.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도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어라. 나를 섬김이, 주님을 섬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보배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만일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 땅에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주일 예배를 빠질 성도님들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가 보배로운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여기서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이 신성한 성품이 뭔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살라는 것. 만일 이와 같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맹인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베드로 후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로운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깨어질 그릇 이 몸뚱어리 속에 예수님의 보배를 지니고 사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인 보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영적인 보배는 마지막 천국이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보물을 말씀을 했으니까 이것은 세상의 보물을 의미합니다. 이 보물을 어떤 사람이 지니고 살 것인가? 잠언 2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집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 귀한 보배가 있고 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 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사람이거든. 이러한 사람 집에 보배가 있고 기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삼켜 먹어버린다고 말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4절에 보면은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세상 지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방 안을 가득 채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는 것.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가 하늘의 보화를 얻습니다. 나누어 주는 자가 하늘의 보화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 진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주는 성경 잠언 20장 15절에서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의 입술이 더 보배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21절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열두 문에 진주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천국을 묘사할 때 천국은 진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진주로 묘사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러 다니다가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면 이 진주를 사서 수십 배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만 들어선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 어떤 진주보다도 값진 보배로운 곳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얻어야 될 가장 귀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보배, 진주는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은 곳입니다.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끌어 당겨서 이제 바닷가에까지 그 고기를 끌어냈다고 하면 그 어부가 앉아서 물고기를 선별할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을 것이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버릴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은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악인 가운데서 의인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은 있는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쏙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곡은 가만두고 마지막 때 무엇을 잘라서 없애버려요? 가라지를 잘라서 없앤단 말이죠. 양과 염소를 선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끝에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는데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뽑아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는.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로 이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자, 그러나 그릇에 담아 있는 물고기처럼 그릇에 담아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의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세요.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시더니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나가니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가운데도 조선족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필리핀 가운데도 아이따족까지 하면은요, 여섯 족속이 모이더라고요. 이만한 족속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국어로도 나가야 되죠. 영어로도 나가야죠. 따갈로로도 나가야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두리두리 모여가지고 한 15명에서 17명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바로 그냥 즉석에서 거기서 통역을 그냥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민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마지막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선별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민족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얀 색깔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냐, 검정색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냐, 황색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딱 두 가지만 보여요. 네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믿어야 천국을 간다 이렇게만 기록하시지 않고 네가 의인이 되어야 천국을 간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느냐, 옷없는 자에게 옷을 주었느냐. 이번 필리핀을 나가기 전에 박스, 대형 박스 두 박스하고 소형 박스 한 박스를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능력만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사랑으로 모아진 것들이 이것들이. 그 물품들, 그 헌옷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보내진 그 물품들이 어려운 형제들에게 전해지는데 그것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은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베트남을 갔는데 가이드를 하셨던 집사님이 한국인이에요. 자기 집에 옷가지가, 이제 헌옷가지가 남으니까 필리핀에 들어갈 선교사님 가방이 빈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옷을, 자기가 입었던 헌옷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옷가지를 이제 베트남에서 필리핀으로 가지고 간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무슨 일인가? 이 선한 이러한 행동이 천국 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것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것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를 가서 찾아서 위로를 했는가?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했는가? 우리는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구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51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제자된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해요.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옛것은 율법이에요. 새것은 복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옛것 율법과 새것인 복음을 곳간에서 보물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율법이 됐건 복음이 됐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을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비유를 들고 예수님이 이제 53절 이하의 말씀을 연결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이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목수의 아들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배척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곳에 능력이 임합니다. 주의 역사는 믿는 곳에 임합니다. 믿습니까? 믿는 곳에 역사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위대하신 예수님도 고향에서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해버리니까 배척해버리니까 당신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 이래버리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 내 곁에 있을지라도 불신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천국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 몸뚱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부어서라도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